시험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실제로 인간에게 시험을 직접 친히 하신다라고 생각, 그렇게 오해하는 오해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글을 부르시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이 성경은 인간을 태워서,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불태워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풍습은 성경의 풍습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완전히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는 사람 대신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어주시겠다는 그게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짓을 하는 나라에 살다가 이게 싫어서 그 지방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진짜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당시 가장 잘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하나 그것도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렇죠? 그리고 사라는 91살인가 그럴 때 경수는 생리는 끊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 당시 신께 드리는 각 민족마다 민족신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자꾸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신이 아니에요. 어떤 신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지. 어떤 민족들이 선택해서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 자, 모든 그 이방인들이 하던 제사는 예, 무슨 제사냐면 인간이 신께 바치는 제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맨날 그런 제사, 우리 조상들께 바쳐야 돼. 안 바치면 혼나.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제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면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을 바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가진 것을 바치는 것을 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가진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것도 죄인을 위하여 바치는데 완전히 거꾸로예요. 완전히 거꾸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배운 것, 마태복음에서 배운 것,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야. 그건 이제 분명해요. 그러면 여기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딱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딱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박사님 말씀하신 게 틀렸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라라라 다. 자, 이렇게 될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뉴스타트에서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란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의인과 불의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의인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조건이 없어. 죄가 많은 곳에 또 은혜가 더하시고, 그야말로 무조건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조건적 사랑,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조건적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우리를 부인해야 돼. 우리의 조건적 성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 그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시험하시는 존재는 사단인데 왜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시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둘째 아들이 토끼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아들이 토끼인 죄, 도망간 죄, 애를 다 자기 잘못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 이 자식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왔어. 그런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도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게 다 자기 거라.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셨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도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의 표현 자체가 다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러한 감성적 표현 또는 역설적 표현 또는 반어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설적으로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네. 자, 심지어 이것도,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뭐, 수두룩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사. 예. 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또 구약 성경을 슬쩍 지나가다가 보면, 오, 오. 그러나 십자가를 딱 보면 뭐예요?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그 다음에 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느니라. 딱 이렇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바로 완전하지 못했던 모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한 것이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공부할 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 놓고 모세 율법을 대고 너희가 모세에게는 이렇게 배웠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부정해. 부정하고 모세는 너희 원수가 너희 눈 한 개 빼거든 너도 뭐예요? 눈 한 개 빼고 또 그 너도 원수가 이빨 하나 빼거든 너도 이빨 한 개 빼고 그다음에 이제 쭉 그 모세 율법을 실제로 자세히 보면 또 원수가 너에게 화상을 입히거든 너도 화상을 입히고. 그리고 원수가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거든 너도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그 모세 율법 그 자체도 우리들의 본성과는 좀 달라요. 왜? 우리들의 본성대로 하면 뭐예요? 이빨 하나 빠져도 죽여버리고 싶어 상대를.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아 그래도 참고 당한 만큼만 해. 이제 그게 그거는 완전하지 못한 율법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뺨을 때리거든 너도 뺨 때리지 마. 모세 율법대로 너도 때려야 돼 그죠? 그리고 그러면 때리고 싶으시면 이쪽도 때리세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면서 더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더 불가능해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지켰지만 예수님 말을 들어보니 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노로가 아니구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야 돼. 그거는 나는 못하잖아.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아하 그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아 율법이란 거는 본래 지킬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이 산상보훈이다. 여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가지고 싶습니다.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었던 나라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이방은 다 나라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의 소유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천만에 아니야. 참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것만 해도 이 사고가 달랐죠. 그렇죠? 자녀들이고 그다음에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쟁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치신다. 그런 사고를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통치하는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지자체로 중앙정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는 누구냐 하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듣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사라면 영어로는 judge입니다. judge는 뭐냐? 판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거를 이제 해주는 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렸고. 그런 왕권이 있어가지고 왕이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갑자기 우리 왕 가지고 싶어요. 그 말은 그 사무엘 선지자 시대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겠다면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해요, 안 해요?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게? 자, 그렇게 원한다면 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양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원칙이 아니야.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 그러면 왕 뽑아. 그래서 뽑힌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을 이제 백성 너희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 선지자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옆 나라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치고. 이래가지고 전쟁에 패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도망을 가야 돼. 근데 팔레스타인 병사가 뒤에서 활을 들고 따라옵니다. 사울 왕의 그 생각에는, 나는 오늘 죽는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자살을 해요. 칼을
그러고 자살을, 활복 자살을 해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전쟁하지 말라는 전쟁 해가지고 그것도 패배해가지고 자살을 했다.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정말 아주 할 짓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자살했어.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했어. 자, 이렇게 자살했, 사울은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여러분, 그 성경이라는 게 웃기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죽였대. 그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대표적으로 뭐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거든. 이거는 뭐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죽이 아니잖아. 사울이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아, 나 하나님 상관없어. 사무엘 선지자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선지자 말 안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 잘못으로 그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자살을 했어.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 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감성적인 사울을, 이런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죽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감성적 표현을 모르면 도대체 성경이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말 안 듣기 때문에 벌을 줘서 죽였다. 라는 이런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벌 주신다는 것도 보면, 벌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사실은 벌 주실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죄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게?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이 구원 안 하면 어떻게 될 자? 네.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간들. 그래서 죽은 자예요. 그 지금 임시로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주신 구원을 안 받고 있어도 예수님은 주셔서 안 주셨어?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숨지기 전까지는 그 주신 구원을 받아야 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신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면 뭐예요? 죽어버려.
그리고 없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어떻게? 계속 네.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살려놓고 있을 수 있는 권리는 왜 있어요? 자기, 그렇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주는데, 아, 이 인간들이 생명을 안 받아. 무조건적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미 죽은 자야. 여러분, 형벌의,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형벌의 끝은, 형벌은 어디서 끝나요? 죽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형벌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죄인으로서 아담이 선택한 그 형벌을 우리도 계속 우리가 살아 있어도 계속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형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형벌 속에서 사는 거죠. 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니까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유전자 다 꺼버리고 그래가지고 면역력을 내가 낮추어 약화시켜가지고 내가 암세포 못 죽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 덩어리야.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이 조건적 세상으로부터 구원,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구원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예, 네, 너희들은 죽었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다. 너희들 이제 살았어. 자, 그러면 죽었던 너희라면 그건 뭐예요? 형벌 속에 있던 너희, 그렇죠? 형벌을 받아서 너희는 죽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생명을 주셨고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살았잖냐. 그렇죠? 그러니까 형벌로부터의 뭐예요? 형벌은 죽음입니다. 형벌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그것이 생명이야. 아시겠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자체가 형벌이었어. 그럼 우리는 벌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거를 깨달으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죽은 자를 뭐예요? 생명을 줘서 어떻게 살게 하려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이 성경의 언어, 성경의 사고하고 다르죠.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죽은 자는 어떻게? 죽은 자는 이거는
무덤에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산 자는 뭐예요? 아, 무덤에 아직도 안 간 자. 이 세상에서 살아 있어. 세상에 아직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 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가? 천국을 가.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해. 그래서 이 세상은 정상. 그래서 이상구도 1982년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순간까지는 이상구도 살아 있었지만 사실은 뭐였다? 죽은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에 오셔서 내가 생명을 받아서 뭐가 됐다? 산자가 됐다. 산자가 가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죽은 자가, 죽으면 어디로 가? 무덤으로 간다. 그 완전히 흙으로 가서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죽은 자가 죽으면 무덤에 무덤에 가긴 갔는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 무덤에서 어디로 간다? 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늘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옥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근데 지옥에 가면 뭐예요? 지옥에 가면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어, 또. 뭐, 이게 엉망이에요. 이론 체계가 안 써. 아시겠죠? 여기서는 살아있어가지고 막, 절대로 안 죽어. 그러면 산자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죽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엉망이에요. 이런 이론 가지고는 우리는 불안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돼. 그래서 지옥에 대하여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옥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옥이란 것은 지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옥이 이런 지옥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살아있는 건 혼이 살아있다. 몸은 무덤에 있고, 이제 또 이렇게 대답해. 그럼 혼이란 것은 뭐가 없는 거다? 혼은 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그러면 성경에 나온, 제가 성경에서 읽은 지옥하고 다른 것 같아. 예.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자, 한 부자가 있다. 그렇죠?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이 음부를 이제 지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부른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이상해. 지옥에서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대화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대화를 합니다. 그 참. 예.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그 거지, 예, 네. 거지의 그 손가락, 그렇죠?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내요. 그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뭐라고? 내 혀를. 뭐 혼은 몸이 없다며요. 이게 이거를 좀 연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손가락이 있어, 여러분. 그 손가락 가지고 지옥을 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눈이 한쪽 눈이 너를 실족하면 어떻게 돼? 그 눈 빼고 빼라. 그 눈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의 지옥은요, 몸입니다. 몸으로 가요. 이거를 그냥 우리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자꾸 혼 이렇게 얘기한다. 참,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여러분. 몸이 없으면 물 찍을 수 있게 없게 없어요. 물이 있으면 이 물을 컵에다가 손을 담갔다 내면 물방울이 생기는 거죠. 물방울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표면 장력이야. 그래서 그거는 물. 근데 이게 몸이 없다면 컵에 손가락 넣어도 물이 따라 올라와요, 안 올라? 안 올라와요. 이런 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으로 지옥 갔다. 그런데 천국도 몸으로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혼이 갔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성경을 과학적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사단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단을 불에 사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을. 불에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어떻게 하겠다? 땅 위에 제가 되게 하겠다. 성경은 물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아시겠죠? 땅 위에 제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은 땅 위에 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죽은 상태가 형벌 아래 있는 상태 곧 심판
심판받은 상태. 그러니까 이상구가 1982년까지는 죽은 자로서 심판받은 상태. 이상구, 너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너는 뭐예요? 결국은 재림하실 때 심판받아 진짜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게 이상구의 그 당시 1982년까지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뭐가 됐어? 선자가 돼서 지금 현재 생명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지금 현재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해도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신다고 해도 그 100년은 저에게는 100년이란 시간이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집 사람은 100년을 기다리겠지만, 저는, 내가 죽었구나. 해서, 탁!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탁! 계시는 거예요. 참, 1초도 안 걸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어. 죽어봐야, 죽었구나. 짜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순간이니까, 나에게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영생을 받았죠. 얻었죠.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사,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란 건 뭐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 그렇게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실 예정이다. 아니고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 영어로는 perish입니다. 이 멸망되니까 뭐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저를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죽을 때 예수님 제릴 때 그렇죠. 이 심판을 받아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형벌로부터 죽음이라는 형벌을 어떻게? 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지. 받지 않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자고, 이 산자, 예수를 받아들여서 산자가 안 된다면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벌써 형벌을 받아서 죽어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되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말 안 듣는다고 또 벌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죄라는 말이 아본이라는 그런 영어로 쓰면 아본이에요. 아본, 아본, 아본인데 이것은 죄라는 뜻이 있고 악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sin, iniquity.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벌이에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뭐예요? 즉 죄는 사망인데 그 사망 자체가 벌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따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사망이죠. 그게 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벌을 선택한 것이야. 사망을 선택한 것이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것도 뭐예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기들의 선택이었어. 그런데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벌 주신다. 이 말 좀 그만해야 돼. 예. 네. 그거는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하는 말이야. 아.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이 있다. 맞아. 그래, 맞아. 아. 이 한국말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은 가인을 자기 품으로 돌아오라고, 아벨을 죽였으니.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누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까? 사단이죠. 악령이죠. 그래 놓고서는 사단이 이제 고통을 줘요. 그래 놓고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저 가인 저 자식은 나쁜 놈이야. 동생을 죽인 놈이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가인을 미워하게 하고, 가인이 근처 오면 가라고 그러고 왕따 시키고 해서 가인의 고통이 극심해졌거든. 그게 사단이 주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하는 그 순간, 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 여기 죄벌이란 말이 있죠? 요즘 우리는 안 쓰는 말이에요. 죄벌이 뭐예요? 이 단어 죄벌이 아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본은 죄도 되고 뭐예요? 벌도 다. 그래서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인 저놈의 새끼하고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어. 쫓아내! 우리 동네에서. 그걸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 준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영어성경으로 보면, 보세요. 뭐라고? 예, 네, 이렇게 좀 성경이 표현해야 돼. Not so. 뭐가 붙어 있어? 느낌표. 하나님이 답답해서 소리쳤다. 가인아, 그게 아니라고!
왜 가인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신. 왜 영어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했는데 우리 말 성경은요 그러지 않다 뭐 따옴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다 빼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르르 지나가 버려. 아무 느낌 없이 지나. 이 부분은 느낌표가 있는 부분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Not so.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죄라는 단어하고 벌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했어요. 벌 받는다는 말을, 뭐 받는다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죄 받는다. 그렇죠. 그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야. 죄 그 자체가 곧 벌이다. 이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게 진리야, 진리. 진리를 그냥 내 선입견에 맡겨버리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를 어떻게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이 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본하신다 이건 말이 뭐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는 부분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자,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한 족속이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 에브라임 족속이 정말로 죄가 많아요. 죄를 많이 지어.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저희는 기브아 시대에 같이 심히 뭐요? 썩은 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에브라임 족속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벌하시리라. 조건적으로 읽으면 술술 그렇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돼요. 자, 에브라임이 워낙 썩어버리고 악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다? 조건적으로는 뭐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벌 하시리라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punish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punish 맞는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visitor야. 우! 그 에브라임, 그 나쁜 자식들, 썩은 놈들, 악한 놈들.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뭐요? 방문하시지. 와, 대발견이에요. 예, 네. 저는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러면 그렇지. 악을 기억하고 그들을 벌하신 대로, 번역된 대로 보면 조건적이지, 뭐.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나, 우상을 섬기면,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뭐요? 죄를 갚되, 아비로,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 죄를 갚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하나님 갚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벌 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죄를 갚는다고 번역을 했어요. 벌 준다고. 다른 번역을 보면 그래서 죄를 갚아 가지고 그 아비들의 죄악을 몇 대까지? 3~4대까지 자식들에게 미치게 하고 그 벌 준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나타내리라. 자, 죄를 갚는다. 자식들에게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한다. 이거를 한번 킹제임스로 볼까요? 자, 여기 visiting iniquity 여기 아버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visiting 그 죄를 visiting 한다. 벌한다는 말을 어떻게 방문한다는 말로 썼어. 킹 제임스 말고는 다른 영어 성경은 다 punis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킹 제임스가 이 원어 단어에 가장 집착하려고 애를 쓴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자, visiting을 제가 이제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방문하시다예요. 방문하시다인데 그게 영어 이제 발음을 쓰면 파카데, 파카드, 파카드 하신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도 방문하시다. 아주 좋은 단어예요. 방문하신다,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죄를 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문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위로하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 방문하시다. 방문하시다.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자,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방문입니다. 목사님들은 방문을 많이 해야 돼. 그렇죠. 누가 입원하면 어떻게 해? 방문해야 돼. 그리고 사이가 나쁜 사이들에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떻게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아픈 사람 한번 뭐요? 뭐라 그래? 한번 들다 봐야 안 되겠나? 그게 참 좋은 뜻이죠? 그게 방문이에요. 그 한 방. 근데 이제 방문하면 맨손으로 잘 안 가잖아. 위로를 하기 위하여, 뭔가를 사가지고 방문하지. 죄인들을 그렇게 하신대. 박수! 와! 그래. 근데 이제 이 악한 자들, 에브라임처럼 그 방문한, 방문한다고 번역을 하기 싫은 거야, 우리 조건적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방문한다고 번역, 그건 킹 제임스만 그렇게 해놨어. 방문한다고 번역하면, 그게 뭐야, 그게 벌 줘야지. 그,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의 선입견대로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선입견으로 지옥이 있어야 되겠어. 지옥이 없으면 고생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방문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교회 열심히 착실히 잘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방문을 자주 안 해도 돼. 방문 안 해도 알아서 뭐예요? 자기들이 집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을 잘 닦고 그러니까.
별로 목사님의 그 도움이 그렇게 맨날 필요 없어. 어떤 사람 방문, 특별히 방문해야 돼. 아이, 잘 안 나와, 이 경우이니. 자꾸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서 자꾸 교회를 빼먹어. 그러면, 그러니까 나빠, 그렇죠.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방문해서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내야지. 이렇게 방문이란 건 참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로서는 대단한 놀라운 발견이다.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돌보심도 받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꺼진 유전자 자꾸 켜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또 나를 속상하게 했어. 미워했어. 죄지었죠, 그렇죠? 유전자 꺼졌어. 내 유전자 켜지려면 하나님의 방문해야 되는데요. 방문해야 돼. 죄인을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타나 있다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문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 그건 죽음이야. 왜 생명을 주러 가려고 그러는데, 오시지 마세요. 그것이, 그 죽음이 벌이야. 방문을 거부하는, 거부해서 사망에 도달하는. 그것은 벌을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야. 모든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갖다 바쳐. 안 바칠래? 혼나고 싶어? 이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보면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 실제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는 이 악한 자를 어떻게,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한다. 그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고 방문하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오세요. 아메리카노로 할까요? 카페라떼로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그 자체가 복이요. 그것이 치유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회복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